안녕하세요 여러분, 인형입니다. 여러분, 저는 급 마카오에 왔습니다. 저번 홍콩 여행에 이어서 올해 마카오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마카오 신상 호텔, 안다즈 마카오 호텔인데 제가 혼자서 호캉스 한번 즐겨보려고 합니다. 방금 체크인해서 방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 좋거든요? 이렇게 완전 큰 통창이 있습니다. 짠! 침대 짱 크잖아. 짠! 이렇게 돼 있어요. 우와, 여기 무선 충전도 돼. 이쪽에 블루투스 스피커도 있네요. 이 카펫도 봐봐. 이 안다즈가 뭔가 아트적으로 그렇게 잘 꾸며놨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림이 많아요. 그리고 커피 머신 이렇게 있습니다. 오, 고급져, 고급져. 오, 우와, 우와. 하지만 얘네는 유료겠죠? 냉장고, 완전 신기해요, 냉장고. 여기 옷장도 있고요. 오. 가운. 그리고 화장실. 아주 완전 깔끔스깔끔스해요. 이런 패키징도 뭔가 아트스러워. 이렇게 있고, 여기 이렇게 수건이 있고, 변기통이 있고, 여기. 욕조도 있고요. 어메니티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신상 호텔이라더니 아주아주 아주 굉장히 깔끔합니다. 여기 진짜 최신 호텔인 게 C타입도 있어요. PD 충전도 돼. 현재 시간 아침 7시에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저는 운동하러 갈 거예요. 운동복도 가져왔습니다. 준비 완료. 애플워치 차고 물이랑 핸드타월이랑 챙겼어요.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6층 피트니스 센터. 가봅시다. 여기 안에 락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진짜 대박이야. 다이슨이 있잖아. 그리고 모로칸 오일이 있다. 클라스, 클라스.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수영장이래요. 근데 수영장은 내일 가야지. 피트니스 센터는 24시간이라 했어요. 여기 타월이랑 물이랑 오이, 레몬, 오렌지 딸기물도 있다. 일단 여기 이렇게 있고요. 여기 폼롤러랑 매트도 다 있다. 지구. 여기 사이에 지구들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건 레그 프레스인가 보다. 에헤헤헤.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아우, 땀나. 제가 뭐안 해도 심박수 180, 190까지 올라가니까 저희 PT쌤이 소리 큰 모닝이라 했어요.
운동하고 씻고 왔습니다. 너무 개운하다 진짜. 너무 개운. 그리고 겁나 배고파요. 조식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본격 음식 구경해봅시다. 치즈랑 햄이랑 샐러드, 후무스 아주 좋고요. 샐러드, 연어, 하모. 여기 음료 좀. 맛있겠다. 용과다 용과. 여기 시리얼 좀. 벌집꿀. 약간 장조림 느낌? 갈비? 아, 약간 이거 볶음면 느낌인가 보다. 맛있겠다. 딤섬도 있다. 오. 와. 이거 연잎밥. 호박죽. 너무 맛있어 보여. 계란 요리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빵 존. 먹을 게 너무 많은데 나 뭘 먹어야 돼? 짱 맛있어 보이는 크루아상. 아, 배고파. 너무 배고파요. 빨리 담아야겠어 이제. 여러분, 자, 이것은 예열 접시입니다. 샐러드, 요거트, 과일, 단백질. 또 왔더니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벌집꿀 요거트. 벌집꿀 짱맛이야. 벌집꿀 향나요. 가쁜 탄수화물 파티. 이것도 있더라고요. 이거 따뜻한 두유에 이거 넣어 먹는 거. 이것도 가져왔어요. 볶음면, 손가락 파이, 크루아상, 햄. 이거 맛있어 보이는 만두. 두유를 먹어보자. 두유다. 아 이거 개 미쳤어. 이거 진짜 맛있어요. 안에 완전 샤오롱바오. 육즙 완전 팡팡. 밑에는 바삭하고 위에는 약간 찐빵 같은 건데 진짜 맛있어. 땡겨보려고 나왔습니다. 트리 트리 왕창 큰 거. 여기는 6층 체크인도 여기서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라운지도 이렇게 있고 좌석이 이렇게 있고 간단 과자? 웰컴 드링크? 이런 것도 있어요. 술도 있어. 여기는 스튜디오 룸. 여기 너무 괜찮은데요? 여기가 이렇게 이런 모서리들을 다 라운딩 처리를 했대요. 이렇게.
있고. 짠. 여기에도 이렇게 라운딩된 유리가 있습니다. 여기가 화장실. 자동으로 프라이버시. 여기가 침실입니다. 점심 밥 먹으러 왔거든요. 저는 안다즈 키친에서 점심 먹었는데 진짜 시킨 거 다 맛있었어요. 완전 추천 추천. 그리고 제가 사실 비행기에다가 파우치를 놓고 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파운데이션도 없고 틴트도 없었는데 다행히 립글로즈 하나 있어가지고 진짜 대충 화장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 갤럭시 프로미나드 여기 안에서 그 화장품 쇼핑 좀 하려고요. 여기는 드럭스토어 같은 곳이에요. 사사? 샤샤? 자, 저는 틴트랑 파운데이션 사야 돼요. 사이버 컬러 처음 보죠? 어? 여기 쿠션 같은 거 있다. 한국 건 없나요? K뷰티 패키징 봐. 뭐야? 공주 패키징. 어우, 야, 클리오 있다. 클리오. 어, 로맨이다. 로맨. 로맨이 있네. 틴트는 로맨 걸로 사겠습니다. 구매 완료. 이거 클리오, 이거 로맨, 이거 페리페라. 제가 오늘 화장하려고 무슨 짓을 했냐면 그 파운데이션이 없어서 선크림에다가 섀도우를 갈아놓고 컨실러 펜슬을 으깨가지고 발랐어요, 얼굴에다가. 아니 근데 이거 결제하려고 했는데 이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거든요? 근데 이게 결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은 트래블 월렛밖에 없는데 트래블 월렛에 마카오 돈이 없대요. 오씨, 그럼 나 아예 못 사는데? 이러고 있었는데 근데 트래블 월렛이 업데이트 돼가지고 마카오 돈이 있나봐요. 그래서 했더니 결제가 됐습니다. 너무 다행이잖아요.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 여기가 왜 다이아몬드 로비인지 알았다. 다이아몬드 로비 반대편 쪽에 이런 크리스마스 조형물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타이파 시내 쪽 갔다가 다시 호텔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 1층에 짱 예쁜 짱 큰 트리가 있고요. 오늘의 마지막 일정으로 호텔에 바가 있대요. 그래서 바에서 칵테일 한 잔 하러 가보려고 합니다. 여기 트리랑 여기 뒤에 이 건물까지 진짜 너무 예뻐요. 안다즈 바. 바 자리에 앉았어요. 나 어른 같아. 이러고 있어. Could you recommend some cocktail? A sweet and beautiful menu. 방금 계란을 넣으셨습니다. 계란. 와우, 와우. 와우. 엄청난 쉐이킹이다. 와.
진짜 이쁜 메뉴 주셨다. 짱 이쁘잖아. 먹어볼게요. 오, 멋있어. 약간 레몬 향도 나고 계란 맛은 하나도 안 나요. So, what is this cocktail's name? Yeah, name? My name? Oh, thank you. 장미, 레몬, 카다몬, 그리고 와인? 그냥 만들어 주신 거래요. 별로 술 맛도 별로 안 나요. 너게 바란 날 보며 혼자 이 바람 가를 사람 이 포지 가를 사람 조금 더 옆에 있어 그 남자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아침 먹고 수영장에 갈 거예요. 호캉스의 꽃 수영장 아니겠습니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짧은 고급. 여러분, 저 수영도 가져왔습니다. 아, 수영이래. 수경. 운동하고 맛있는 거 먹어야 되지? 수영하고 와서 나갈 준비 다 했습니다. 지금 밥 먹으러 가려고요. 오늘의 OOTD 이렇게? 이렇게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지. 여기는 JW 메리어트 호텔인데 진짜 큰 트리가 있어요. 갤럭시 계열 호텔들이 다 이어져 있어서 호텔 안쪽으로 길을 찾아서 가보겠습니다. 매장도 있어요. 롱샴도 있음. 물건 많아 보이죠? 요시모리 대판닭. 두 개 주문 넣었더니 그것 2인분이라고 괜찮냐고 해가지고 이베리코 세트 하나랑 다른 소고기 단품으로 받았어요. 콜라도 따라주심. 제로콜라 하나 시켰고 소스 이렇게 있습니다. 뭔가 참깨 소스? 색깔 봐, 색깔. 대박. 기름이 아주 자글자글하고 짭짤 달달해. 우와. 나 완전 고기 부자야. 여기도 있어요, 고기가. 엄청 부드러워. 엄청 기름지고. 단 걸 먹고 안 단 걸 먹어서 너무 그래. 맛이 묻혔어. 와사비가 안 매워요. 철판 한 장.
여기 음식을 진짜 빨리 줘서 좋아요. 디저트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안에가 떡인가? 똑같아. 감동이야. 아이스크림 떡이었어요. 엄청 얇아요, 떡이. 와, 딱 화려하다, 화려해. 진짜. 진짜 예뻐요. 완전 반짝반짝 영롱영롱. 여기 15분, 45분에 쇼 같은 거 있다고 해가지고 구경해 보려고요. 겨울왕국이야. 산타 이따가 밤에 불 켜지면 더 이쁘다 그래서 불 켜졌을 때 사진 한번 찍으려고. 여기 되게 마카오에서 많이 사가는 베이커리래요. 여기서 쇼핑 좀 하고 가려고요. 아 이건데 이거? 이거 6m. 아 이거는 김 들어있는 에그리. 이거는 돼지고기가 들어있대요. 약간 짭짤 달달함. 단백질이 아주 보충적인데? 이거 선물용으로 두 박스 사겠습니다. 괜찮은데? 이거 메리코. 아니 너무 많은데? 맛있는데? 맛있는데? 이거 넘버원이래요. 맛있는데? 하나. 오케이. 땡큐. 땡큐. 오, 이거 꽤 비싸다, 근데. 세 개 샀는데. 와, 너네만 루돌프냐? 나도 루돌프다, 이 말이야. 여러분 저 호텔에 왔는데 이렇게 마우스패드랑 이렇게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쪽지가 있길래 번역해 봤거든요. 컴퓨터와 안경을 가져오신 것을 확인했습니다. 안경 닦이와 물티슈, 마우스패드를 어쩌구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도 줬어요. 뭐야? 왜 이렇게 스윗해? 여러분 저는 짐을 쌌습니다. 오늘은 마카오에서 마지막 날인데 저는 이따가 시내 투어를 나가보려고 하고요. 3박 4일 동안 마카오에서 호캉스도 하고 시내 구경도 하고 엄청 알차게 잘 돌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 마카오 완전 초신상 안다즈 호텔 초청으로 온 곳인데 진짜 깔끔하고 서비스도 진짜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찍고 한국으로 무사히 귀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